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러셔와 립의 포인트를 조금 많이 준 약간 자두 같은 색감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맨날 입는 까만 티가 아니라 새로운 예쁜 옷도 입고 한번 나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기초부터 선크림까지는 다한 상태고 바로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블러셔에 조금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베이스를 좀더 화사하고 매끈하게 해보려고 프라이머를 이거를 가져갔어요. 에뛰드하우스의 페이스 리퀴드 블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키지는 이거 작년 봄에 나왔던 체리 블러썸 에디션 패키지인데 패키지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물일 걸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냥 에뛰드에 파는 거랑. 얘는 이렇게 주르르르르 흐르는 완전 물 같은 제형이라 요거 자연주의 요가 퍼프에다가 바로 묻혀서 그냥 이렇게 슥슥 펴발라줄게요. 잘못 쓰면은 밀리고 약간 들뜨고 그럴 때가 있어서 아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바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 퍼프에 바로 묻히면 퍼프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양을 좀 많이 쓰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얇고 고르게 발려서 이렇게 양 조절해야 되는 제품들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손은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슥슥슥슥 해주면 모공도 약간은 메꿔져요. 이거 쓰면은 약간 뽀송해지거든요? 좀 유분 나오는 게 신경 쓸 때, 그럴 때 써도 괜찮고, 한여름에 쓰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매트해지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요즘 같을 때 땅이 보들보들하게 피부 만들 때 쓰기에 괜찮아요. 저 얼마 전부터 턱에 뭐가 진짜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완전 빨갛게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파운데이션은 오랜만에 랑콤의 땡이 돌 파운데이션. 제가 쓰는 컬러는 P01 컬러예요. P01? 맞나? 요 컬러. 이런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로 이렇게 손등에서 해서 브러쉬에 충분히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결자국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바를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브러쉬로 베이스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브러쉬로는 그냥 얇고 고르게 펴 바르는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어차피 스펀지로 펼 거기 때문에 크게 결자국 남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슥슥 바릅니다. 솔직히 브러쉬로 베이스를 완성할 만큼의 스킬도 없어요. 브러쉬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브러쉬 쓰는 건 진짜 진짜 많이 어려워요. 이게 땡이 돌이 사람들이 되게 막 극찬을 많이 하던데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매끈하게 피부 표현 해주는 정도? 막 인생템까지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가운데 부분에다가 한번더 살짝 터치를 해준 다음에 코랑 여기 코 밑에는 좀 신경 써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썼던 요거 자연주의 요가 퍼프 해가지고 두드려줍니다. 결자국이 사라지도록. 파우더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뽀송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파우더를 살짝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다크서클만 살짝 가려줄게요. 맨날 쓰는 거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 그냥 대충 얇게 한번 부어준 다음에 이것도 물론 브러쉬에 덜어서 펴서 쓰는 게 가장 얇고 깔끔하게 쓰기 좋겠죠?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엄청 중요한 행사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대충 합니다. 여기 입가 칙칙한 데에도 살짝 얹어놨으니까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만져봤을 때 뽀송하진 않는데 파우더를 부분 부분만 조금 할게요. 엄청 조금. 오늘 쓸 파우더는 펄러그램의 타고난 보송 블러 팩트. 이름이 귀엽네요. 이거 옛날에 미피 콜라보 했을 때 나온 그거고 얘가 안에도 이렇게 미피가 있어요. 의외로 얘가 튼튼해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눈썹 그려야 되니까 눈썹이랑 눈가도 저기 뭐야? 섀도우 해야 되니까 눈두덩이랑 그리고 저는 콧대 여기에 윤기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코 벽도 한번 쓸어주고 그리고 여기 활자 들었는데 입가까지
살짝 쓸어주면 끝이에요. 눈썹을 그립시다. 인가의 아이브로우 펜슬 밀크 브라운. 저 그 맨날 쓰던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그거 드디어 다 썼어요. 그걸 다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다 썼어요. 오늘 눈썹은 평소대로 적당히 도톰하게 그릴게요. 눈썹 그리면서 아이라인 하면서 이럴 때는 진짜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어. 집중이 안 돼서 일단 이쪽 대충 이렇게 틀을 잡아준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비슷하게 틀을 대충 잡아줄게요. 이게 항상 이쪽은 일자로 이렇게 딱 되는데 이쪽은 약간 둥글리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썹이 원래 그렇게 생겨서 그런가 내가? 이 윗부분 칠할 때는 최대한 손에 힘 빼고 살살살살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짠 것처럼 김 부친 것처럼 띡 두꺼워지니까. 여기도 살살살살. 눈 꼬리가 이상한데? 꼬리가 여기 너무 가늘고 여기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를 좀 더 두껍게 하면 이렇게 눈썹 오늘 진짜 잘 그렸다. 진짜 너무 잘 그렸다. 하고 이 앞에 부분만 살짝 풀어줄게요. 저는 완전 긴 눈썹을 좋아해서 눈썹 앞머리를 굉장히 앞으로 많이 끌어와서 그리는 편이에요. 아임미미의 아임 멀티스케어. 오늘은 요거 브러쉬로 요 두 컬러 섞어서 콧대를 만들어줄게요. 일단 콧대를 좀 일자로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뒤로 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맨날 이쪽은 일자인데 이쪽은 동그래요. 눈썹의 문제인가? 왜 이런지 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남은 걸로 코끝에 살짝 빼주고 오늘부터 대학교 축제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대학교 있거든요. 거기 축제 진짜 10년 내내 갔어요. 매년. 요거 사선 브러쉬에다가 제일 진한 것만 빼고 새 컬러를 잘 섞어서 얼굴 윤곽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오늘도 축제 가고 싶은데 오늘은 피카츄 보러 갈 거거든요, 영화. 오늘 청아 온다 그랬거든요, 청아. 작년에 마마무 왔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누구 왔었더라? 누구 온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네. 올해는 청아랑 여자아이들? 박재범? 박재범 보러 가야겠다. 섀도우는 팔레트로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무드 아이 팔레트, 얘는 1호 브라운 무드. 일단 요 베이지 컬러 있잖아요. 베이지, 약간 노란빛이 감도는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한번 색감을 깔아줄게요. 청아도 보고 싶은데 작년에는 진짜 마마무만 보고 집에 왔었고 뭐 재작년까지는 술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부터였나? 이제 대학교 축제에서 술 못 판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내 기억이 뭔가 잘못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제 먹은 것도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려서.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핑크빛이 살짝 감도는 가장 무난한 그런 컬러 묻혀서 한 번 더 음영 넣어줄게요. 와, 왜 이렇게 진해? 무슨 일이야? 난 이렇게 진할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묻혔나봐요. 이쪽이 너무 진해서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브러쉬 있죠? 여기를 살짝만 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음영을 요 컬러. 얘는 펄감이 살짝 있는 좀 다크한 브라운 컬러인데 요런 아까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모에 힘이 없는 브러쉬 사용해서 눈 꼬리 쪽에 음영을 살짝 쌓아줄게요. 대학생들은 좋겠다. 축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 밑에 너무 지금 딱 봐도 너무 이렇게 넓게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살짝 닦아낼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거 스펀지 있잖아요. 여기 위에 파운데이션이 아직 살짝 묻어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 밑에를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가운데에다가 포인트까진 아니어도 어쨌든 하이라이트 포인트? 중간에 컬러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얘는 약간 초록펄? 빨간 펄이 콕콕 박혀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가운데, 눈두덩 가운데를 지나면서 슥슥슥.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티가 안 나네요. 많이가 아니라 거의 티가 안 나네요. 그럴 땐 손으로 손이 짱이죠. 톡톡톡톡 해서 얹어줄게요. 이렇게 얹어주고 제가 언더에다가 물 살짝 바르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브루조아의 새틴 피니쉬 섀도우. 얘는 2호 오드 로즈 컬러인데 브루조아 틴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 이렇게 팁이 있잖아요. 저는 얘를 이렇게 세워서 거꾸로 뒤집어서 언더 애교살 있는 데다가 파에 쫙 발라줄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번개를 살짝 풀어주고, 면봉 쓰면 가장 좋겠지만 면봉 바로 앞에 있었네?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발라야 언더에 바를 때는 딱 원하는 영역에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티가 빡 나는 글리터는 아닌데, 그냥 은은하게 살짝 빛나는 정도? 이글립스의 오토젤 아이라이너 2호. 아이라인 어떡할까요? 꼬리만 뺄까요? 꼬리만 뺍시다. 이 앞에 점막까지 다 채우면 꼼꼼해서 좋긴 한데 클렌징할 때 너무 귀찮아요. 얘 이렇게 뭉툭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샤프너로 갈아도 되지만 얘가 얘가 무른 타입이라서 샤프너로 갈다 보면 금방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물티슈에다가 얘 이렇게 넣고 한 바퀴 돌려요. 아까보다 훨씬 좀 뾰족해져요. 제가 이런 무른 타입 아이라이너들 샤프너로 갈다가 진짜 한반 정도는 다 버렸거든요. 뭉개져가지고. 이런 무른 타입 중에서도 특히 이 이글립스 거가 진짜 많이 가장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거의 크림 타입처럼 진짜 너무 물러요. 그만큼 부드럽게 자극 없이 그려지는 건 좋은데 너무 뭉툭해지잖아요, 금방. 걔 가운데 지금 비워놓고 꼬리랑 앞에만 채웠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빨리. 그리고 뷰러하고 마스카라를 좀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걔한 이쯤 뷰러할 때쯤 되면은 되게 지쳐요. 그래서 말이 없어져요. 뿌빠 마스카라 가지고 왔어요. 아이크라운 마스카라 되게 좋은데 자꾸 뭉쳐가지고 요즘에 약간 연구 중이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은 뿌빠 마스카라 바를게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블러셔를 할 건데 오늘도 제가 가지고 온게 포렌조에서 이렇게 블러셔 5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쓸 컬러는 사실 요거거든요. 가장 진한 요 컬러를 쓸 건데 일단 5가지 다 발색을 살짝 보여드리고 블러셔를 할게요. 얘는 이렇게 보면 인주같이 약간 색깔도 인주 같은데? 근데 젤 타입에 눌렀을 때 폭신폭신하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발라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발색을 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5호거든요. 오늘 제가 쓸 컬러는 이거 5호 컬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맑은 느낌이 나게 발색이 되는 그런 블러셔들이고 컬러감이 좀 진한 편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좀 진하게 바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컬러감이 뭐랄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고 확실히 다 다르잖아요. 5개가 다 다른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를 때는 물처럼 펴발리는데 지금 픽스된 거거든요. 픽스되고 난 후에는 블렌딩이 잘안 돼요. 근데 또 이런 거 물티슈로 쓱 지우잖아요. 그럼 다 지워져요, 금방.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향이 미쳤어요. 요거 포렌조의 젤 브러쉬 5호 컬러 사용할 건데 얘는 이렇게 자두 같은 컬러예요. 완전 잘 익은 자두 같은 컬러. 아까 사용한 퍼프를 사용할게요. 저는 요 끝부분 사용해서 아무것도 안 묻은 여기 사용해서 바를게요. 어제 이거 딱 받고서 진짜 너무 예뻐서 충격받았어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바로바로 빨리빨리 펴줄게요. 이거 쿨링감이 되게 심한 게 아니라 쿨링감이 되게 세요. 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에 쿨링감이 강력해요, 좀. 너무 시원해. 이렇게 발라주고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거는 위에 아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발랐던 면으로 살짝 눌러주면 괜찮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발라놨어요. 너무 웃기죠? 아까 사용했던 요 파운데이션 발랐던 면으로 톡톡톡 눌러서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밑에까지 발랐지? 손으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밑에를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발라서 여기를 살짝 없애주고 여기도 이 밑에 살짝 없애주고 경계도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블러셔까지 완성! 립은 오늘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글립스 워터리치 틴트. 얘는 3호 뮤즈 핑크. 이거는 그냥 착색? 착색시키는 용도, 베이스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 대충 일단 발라줄게요. 얘가 좀 픽스가 되잖아요. 물티슈 사용해서 물티슈나 그냥 티슈 써도 되고 저는 앞에 있는 게 물티슈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앙 물어서 이 겉도는 것들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얘는 망고스틴 컬러. 얘가 이 블러셔 컬러랑 되게 비슷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가져갔거든요. 얘를 둘 안쪽 위주로 살짝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얘 단점은 이에 너무 잘 묻어요. 이 나중에 한번 닦아줘야 되고, 컬러가 예쁘고 광택감이 너무 예쁩니다. 손으로 톡톡 두드려서 경계를 한번더 풀어줄게요. 저왜 이렇게 윗니플이 얇아지고 인중이 길어진 것 같죠? 기분 탓인가? 어쨌든 화장은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머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 약간 머리가 이거 이렇게 귀엽게 꼬불꼬불 돼버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드라이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맘대로 드라이가 안 돼서 내가 못하는 거겠지만 드라이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옷은 오늘 이런 여기 위에 시스루 이렇게 팔 팔랑팔랑하는 이 블라우스거든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원래 여기에 끈이 이렇게 있어서 묶어도 되는 건데 묶으면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끈 그냥 안 묶고 풀고 입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 목걸이를 하나 할까요? 좀 허전한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목걸이 하면은 목 졸리는 느낌 나서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